고독하고 외롭다는 말이 있죠. 예. 네. 그게 우리 그거 딱 그거 우리 친구. 네. 난 이런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나는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아요. 네. 나같이 박수무당이나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네. 스님에 가깝죠. 굉장히 고집스럽고 주관적이고 승하셔야 되는 분이 일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 없겠어요. 얼마나 되는 노릇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가 많겠어요. 들리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서? 어릴 때는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난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어떤 부분 말씀이요? 스님의 길을 가시는 게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산에 가서 조용하게 좀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산에 가서 조용하게 네. 살겠다 나이 네. 들어서 그것도 가서 살 만한 산이 있어야 되고 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지 너의 산에 가서 살면 쫓겨나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는 일은 본인이 네. 관은 쓰고 있는 형국이니까 본인의 일을 해야 되거든.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제가 아파트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시설 관리 같은 거를 배웠는데 지금 그거로 이제 설비업을 지금 설비. 최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앞만 보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일이 또 받쳐주질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마리를 일단은 지금 하루는 격일 근무를 하면서 왜냐면 당장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격일 근무하면서 그 다음 하루는 온종일 쉬는 날은 사업 영업하고 그렇게. 곽 씨는 몇 살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용띠입니다. 이길 수가 없을 거야. 해볼 수가 없을 거야. 예. 너무 강력하니까. 은행이나 뭐 보험 관련 그쪽 해요, 와이프? 아니 지금 그 저기 뭐냐 할머니들 가서 아 그 뭐 노인들 보고 예, 예. 그런 거 예, 예, 뭐 요양사 같은 거 예, 요양 보호사입니다. 그렇지, 그것도 괜찮지. 타고난 사주들이 굉장히 높아요. 어, 예. 사주들이 높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님에 가깝고 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이런 무당에 보살에 가깝고 예.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궁합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궁합이거든. 예. 두 사람 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48년 동안 와이프는 47년 동안 살아왔거든. 예. 근데 없어. 있는 건 이제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겠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가 항상 열심히 하고 지금도 투잡을 하고 있잖아. 네. 왜 없냐는 거지. 스님이니까. 남들 빌어줘야 되는 보살이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도 노인들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돌봐드리는 요양사 그런 걸로 하는 거고 네. 본인도 지금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모아지는 거거든. 그리고 또 책임감 하나면은 책임감만큼은 본인은 타고났어. 가정 돌봐야 된다는 아빠로서의 가정이나 그런 것도 타고났어. 네. 그 누구한테도 그런 쪽으로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탑을 이룰 거니까. 근데 세상이 일이 금전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받쳐주고 있거든.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도 하나 있지 않아요? 관제수라고 하지. 아직 아 지금 예 저기 신용 채무라고 채무 이거 만세 부르는 거 있잖아. 예. 그것도 관제라면 관제거든. 예. 어차피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네. 달달이 조금씩 하는 것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돈 못 벌었다 소리 못 하거든 우리 친구분이. 예, 근데 맞아요. 없어. 지금 내일이 한 4년 전부터 되게 힘든 형국에 네. 작년부터는 그 가속기 더 붙어가지고 작년부터 돈이 씨가 마르거든 지금. 네.
와이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뭔 돈은 두푼세푼 들어오면은 다섯 푼 여섯 푼이 나가야 되니까 답답해서 오셨는데 내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지 금전으로 차이를 둘 수는 없는데 황씨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황해황씨라고 그랬나? 평해황씨. 예. 평해황씨 성주님이 계세요. 성주라고 그 황씨 집안의 모든 후손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성주신으로 계세요.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 그분이 재작년, 그러니까 본인 46, 원래 47에 주시는데 46살, 그러니까 추석 무렵부터 운을 10년짜리를 77까지 쓰라고 큰 운을 주셨어. 근데 운이 왔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기셨고, 거기다 금년 초부터 와이프한테도 77까지 쓰라는 운을 또 같이 주셨어. 부부가 운이 두 사람이 다 운이 넘쳐 있는 거야. 운이 없는 게 낫지, 운이 넘치면은 악재로 바뀌어요, 악재. 조상이니까 후손들한테 풍족하게 쓰라고 운을 내려주셨거든. 근데 본인들이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 받든가 하면은 그게 벌로 바뀌어요. 악재로 바뀌어요. 간단하게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37, 38살 때. 분명히 집안에 본인한테도 개인적으로, 와이프한테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분명히 터졌을 거야. 그때 아마 일이 터지면서 지금까지도 맨날 밑돌 빼서 윗돌 갠다고 하지, 달달이. 그때부터 아마 삶이 그런 게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 또 들어와 있다는 거지. 부부한테 같이, 똑같이. 황씨 성주님한테, 지금 너무 힘든 사람한테 잔치 열어서 그운 받으십시오. 이 말도 사실은 안 떨어져요. 근데, 진짜 본인이나 와이프한테나 그 10년의 운이 57이 됐을 때 본인이 얼마나 잘돼 있을지는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의 지금 큰 운이 들어와서 운에 넘쳐서 지금 힘드신 거고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간다면은 일반 세계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인연 만나서 남들처럼 똑같이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장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원래는. 그 어떻게 보면 나처럼 이렇게 혼자서 신을 숭배한다든가 머리를 밀고 108염조를 목에 걸고 스님이 된다든가 그둘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일반적인 삶을 선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아프고 거기에 또 소생들이 있으니까 책임은 져야 되고 그렇다면 본인이 뭐그 지금이라도 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자식 남겨놓고 승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성주신 섬기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는 게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안 그래도 집에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몇년 전에 모시는 이제 모시고 있거든 할머니. 근데 뭐 주위에서 솔직히 뭐 잘못 모셨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저만 그래도 똑바르게 와이프가 와이프 쪽에가 신의 기운이 더 강해. 실은 불법에 강하고 부처님 쪽이 집안 내력이 불법에 강하고 와이프가 나와 같은 쪽에 이렇게 가까우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나는 모시는 것보다 그냥 잘못 모셨다기보다는 안 모셨어야 돼. 뭐 그게 말이 그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모신 분을 또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내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운세가 사나웠을 때 만나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조금 못 보시는 분을 만났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다가 그렇게 모셔진 건데 그냥 본인은 누구 신을 모실 게 아니라 그냥 한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씩 작게 문 작은 문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좀 정성이나 좀 드리고 하면 무탈할 텐데 왜 그런 것까지 또 모셔가지고 모신 분은 글쎄 난 그렇게 생각해. 모신 분도 그 자리가 편치 않으시니까 본인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분을 모시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그분의 힘으로 자기네가 정말 잘 살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잘못된 건 맞거든. 그럼 잘못되신 분은 천도를 해서
추천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모시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 지금 모셔진 분보다 가장 높은 분이 성주님께서 본인하고 와이프한테 운을 주셨다니까. 네.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라니까. 네. 이분한테 제대로 운을 받으시는 게 앞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일하고 그런 거에도 그분이 쫓아다니면서, 본인을 10년간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1년 넘어갔으니까 9년간 본인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와이프는 제대로 금년부터 10년간 정말 이게 꼬시는 게 아니라, 네, 귀신이 고칼로릇이 생깁니다. 그런 운이 성주 운이고, 여자들한테는 대운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셔진 분은, 예, 그렇게 그 성주님한테 운 받으시면서, 예, 내 모시는 게 그냥 덜컥 내놓을 수는 없잖아. 네, 네. 성주님이 아무래도 더 높지, 지금 계시 모셔진 분보다는. 네. 왜냐하면 황신의 오야지시니까. 네. 그분 이렇게 운 받으시면서 내 모시면 아무 탈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조언해주고 싶네. 비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만만치 않아요. 작진 않아요. 근데, 네, 그래서 꼭 나는 내 스스로 나는 1년에 한 내 구슬 한 두 번 정도 해요. 네. 난 본인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 네. 난 굉장히 크게 하는 편이거든. 예. 근데 나는 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령님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간단해요. 나는 내 운세를 볼 줄 아니까. 네. 이달은 지금 음력으로 오늘이 7월이에요. 예, 예. 그러면 7월 달에는 내가 생일이 또 7월 7석이다 보니까 나이가, 예, 안 좋아. 예. 다음 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본인 생일달이니까. 예. 생일달이 안 좋으면 나한테도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 거 내가 내구시라도 하고 신령님들한테 막아주세요 하면은, 예, 이렇게라도 막아줍니다. 내 걸 볼 줄 아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무탈하고 내가 좋고 그러면은 덕천엄에 찾아드는 우리 신도네들 한 80여 명 돼요. 예. 그분들도 편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동기들도 편해지고, 그래서 두루 좋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1년에 뭐 큰 돈을 두 번 정도 기본적으로 쓰는데, 안 좋고 되는 일 뭐 그냥 맨날이면 나부터 안 해야지. 근데 나부터 나는 그걸 해요. 정성을 드리고 조상님들, 신령님들한테.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어요. 네. 절대로 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한테 상처나 많이 받아봤죠. 예. 가깝게 부모 형제부터. 줄 때는 아들이고, 줄 때는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예요. 안 주면 꽝이에요. 그게 본인하고 나하고 공통된 게 그거 있어요. 아무튼 큰 운이 부부간에, 양이 부처간에 들어왔으니까, 예, 안 받으면 이게 꽝이다 이게 아니라, 안 받으면 벌을 줘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힘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네. 그래도 토끼 띠시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또 더 좋아. 내년에 또 토끼에 뭐 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내년이 더 좋으니까 힘내고 한번 살아봐요. 일 맡은 거는 엄청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네. 그 뭐 노가다들이 뭐 전문용어로 대나오시니 그런 거 절대로 안 나와. 본인이 하는 거는. 꼼꼼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3시간이면 할 거를 본인은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 꼼꼼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안 한다고 쿠사리는 먹지만 저거 하자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자 보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마 이런 게 되게 오래 갈수록, 일 하다 보면은 본인하고 같이 손발 맞췄던 뭐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알려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더 좋아질 거고. 와이프는 용띠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씨가 뭐예요? 김씨입니다. 김씨. 예. 부인병 좀 관리하라고 그래요. 부인병. 예, 좀. 여자 아랫들이 지금 여자들 자궁 이런, 예, 쪽에가 되게 안 좋습니다. 거기에 원래 타고남이, 예, 무록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 좀 해보고 살라고 그래요. 예. 아무튼 쉽네요.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돈은 모아서. 조금이 아니라 지금 8이잖아요. 네. 아마 8월이 가면은, 네, 그 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오늘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뚫고 오늘, 네, 여기 오신 거는
물론 답답한 얘기고 힘든 얘기겠지만 나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8월이 가버리면 그 운이 없어지고 그 운이 벌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